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세월 참 빠르죠. 벌써 6월입니다. 예, 함께 찬양 드리며 이 토요일 새벽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95장, 예전차서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예, 주님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제자된 본분을 찬양합니다. 595장, 예전차서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5개월간 로마서를 다 배우고 마쳤습니다. 로마서 전부를 다 다루지 못했지만 주막 안상경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저에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정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사람, 결국 부부입니다만, 사람을 택하면 누굴까? 바울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선교사고 목회자니까 우리가 그 사람 흉내 내기는 보통 쉽지 않죠. 근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또 같은 평신도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누구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으면 우리 내일 피택되실 분들이나 또 그들의 투표할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까? 그 생각을 제가 좀 하다가 오늘 이두 부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육신이라고 잘 아시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조카 단종을 제거하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피비린내를 피를 뿌렸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카 제거하고 왕에 오르려던 세조에게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육신들이었다고요. 물론 사육신이라는 이름은 죽은 후에 생긴 말이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 왕에 대한 충성심, 정통성을 유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은 정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올곧게 저항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정말 초계같이 버린 거 아닙니까? 요즘 노량진에 가면, 서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들을 기리는 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사육신처럼, 뭐 경우는 다르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했던 충성된 한 부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이고 목회자였던 바울은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두 부부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바울이 얼마나 이두 부부가 고마웠으면 이분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란 위대한 선교사, 또 위대한 목회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첫째는 하나님 은혜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평신도들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들을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내일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동역자된 자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하고 친한가, 이런 것 때문에 뽑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 눈에 그냥 나하고 친하고 이러니까 뽑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해. 이제 한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 한 부분만 생각해서 자기들과 관계가 깊다고 그런 사람 뽑고 하면 결국 문제가 된다고요. 교회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사이 있는데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 헌신의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세울 때, 그 돈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았겠습니까? 항상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죠. 이미 익히 잘 압니다만, 이미 또 배우셨습니다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오늘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내일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뽑는데 그 일꾼 하나 잘못 뽑으면 일거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진지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막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무슨 교회 직분이 벼슬이 돼가지고 너무나 교만하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고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우리가. 자, 이들은 어떤 분이었나? 첫째, 무엇보다도 이들은 예수님 복음을 바로 깨달았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바로 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깨달은 분이구나.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던 그 시기에, 뭐, 각 지역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당시에 유럽 전역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각 황제마다, 로마 황제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를 얻을 때까지 정말 말로 다할 수 있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5대 황제,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10대 박해라고 할 정도로, 10가지 10대 박해뿐만 아니라 거기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 중에도 놀랍게 교회는 성장해 갔어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나 물론이지만 또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항상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박해 속에도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들불처럼 번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악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바로 선 사람들이 있으니까 줄기차게 뻗어가더란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세상은 참 힘들고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바로 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한 사람 지금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특별한 열심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거했던 정말 귀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죠. 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란 의미가 뭡니까? 선교사가 목회자인 바울에게 이분들은 같은 선교사가 같은 목회자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지도자 역할은 지대하죠. 지대해. 이런 평신도 지도자 없이 목사 혼자 뭐 한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원화되고 개인화되어가는 현대 문명 속에서 복음의 정신을 바로 전하고 실천해가는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지도자를 있음으로써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줌으로써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 목회하는 이 모든 사회에게 놀란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직원들을 뽑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눈을 내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이런 중심으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분 잘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내일 투표 안 되더라도 그런 것도 왜 난 안 뽑나 시험들지 말고 아 나도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복음의 실천적 증거자로 내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기꺼이 가졌던 분들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정언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다.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어딘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죽으리라. 나 이것을 하다가는 죽어도 좋다. 그런 의미 있는 삶 말이에요. 그게 명분이다, 명분. 그리고 그 명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있을 때 그건 더없는 지구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좋은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일, 또 그런 일 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이 주의 나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아서 내가 주의 나라를 죽으리라 순교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진 우리 지금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그 개인에게도 은혜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브리스가 아굴라는 비록 평생도 했지만 그들은 매 순간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지금 당장 죽어도 기꺼이 죽으리라.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것들이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든지 자기 목숨 내놓고 헌신할 때 그때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태하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때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자존심 상해도 죽으리라. 내 속상해도 죽으리라.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때 진짜 우리 성경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를 맞아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이 혼란한 가운데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지역사회, 우리 이웃에게 전파해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총체적으로 의탁하는 절대 순종의 삶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되어서 우리 시대에 브리스가 아굴라같이 우리 교회의 향기가 되고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러낸 것이 내일 뭐 선택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성도의 의무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진정한 위력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생명조차 걸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도 되시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 삶에도 놀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내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목숨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하나님께 세움 받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남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라니 아 저런 분이 우리 교회 권사가 안수 집사님이라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직분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도들 쳐다볼 때마다 아 참 고맙다.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로서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런 얘기 듣는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교회들도 브리스가 아굴라 그러면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선택되는 분이 그런 분들이 선택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름만 듣고도 온 교회가 아 그분이면 내가 참 감사하다. 본인도 참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감동의 성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건설하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재 그들이 당한 육신의 고통, 환경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배신, 또 쓰라린 실패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소망을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줬대요. 우리 내일 그렇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뽑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절망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교회를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죽음의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교회가 또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일터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드러내고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가 내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 이룰 때 그게 정말 생명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쩌면 요즘은 너무 살기가 편해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편하고 너무 안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성전이고 교회고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을 예배하면 출석하는 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시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브리스가 아굴라는 한마디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 삶 전체를 신앙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신앙으로 살아. 뭘 하든지 바울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내일 뽑힐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뽑히기를 바라고 그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생전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돈스럽고 타락한 시대에 진실을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 목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함께 하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고백한 찬송처럼 그 찬송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 맡은 본분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꾼을 뽑지 못했는데 내일 장로 두 분, 안수집사 권사님 각각 다섯 분씩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되고 정직한 성도가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으로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 선택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해안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곳곳에서 주의 나라에서 예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소리 없이 뒤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랑의 헌신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병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힘들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께서 생명싸게 내 그들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그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기도드리고 지금도 전쟁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또 그 외 수많은 난민들 또 많은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는 전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부터 장년부 또 우리 EM 영어들부터 유스그룹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고 예배 참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에 또한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고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내일 있을 공동의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좀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 청소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